안녕하세요. 롤프드라이브입니다. 오늘 탁구잡담 주제는요, 제가 최근에 실제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프락사스라는 라켓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이 라켓이 이제 요거랑 똑같은 라켓이에요. 네,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라켓이고, 요 라켓은 좀 짧게 찍으려고 하는데, 이유는 요 라켓이 사실은 이제 티바와 계약을 한 라켓이고, 그리고 아마 이 라켓을 올리면 요 지금 디자인 바이 오스카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지만은 그래도 아쉽고 좀 서운한 마음에 이 영상을 찍습니다. 우선 이 라켓이 제 주력이에요. 네, 지금 그 유남규 라켓이 너무너무 좋지만은 유남규 라켓보다 이 라켓이 훨씬 더 좋아요.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해요. 요거는 조금 채찍과 같은 그런 느낌의 타구감을 준다면 요거는 약간 비스카리아와 같은 휘청이는 느낌보다는 살짝 부드럽긴 하지만 절제에 대한 울림이 있는데, 그거에 비해서 선이 조금 더 명확해요. 우선 이 라켓은 제가 1년 전에, 사실 요 라켓 말고 요 라켓은 한 1년 정도 전에 제가 받았었고, 한 반년 정도 서랍에 뭐 이런 라켓들이 좀 있어요. 근데 서랍에 이제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라켓을 쳐, 이거 라켓 대박인데 하고서 제가 다치기 전에 이제 영상들, 특별히 그 영상들 보면은 최근에 운동 많이 하셨나 봐요, 뭐 실력 좋아지셨네요, 혹은 임팩트 좋아지셨네요, 특별히 뭐 백핸드 드라이브가 훨씬 더 호쾌해졌어요, 뭐 요런 이제 댓글들이 되게 많이 달렸는데, 요 라켓발입니다, 그거는. 네, 라켓이 특징이 공을 굉장히 잘 잡아줘요. 그러니까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, 요 유남규 라켓 같은 경우에는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테너지 05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네, 막 예를 들어 그러면 아프락사스는 타구감이 약간 좀 중국 라바 국광, 그리고 오일링 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.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? 요두 라켓이 둘다 이너 파이버 구조예요. 근데 그리고 유남규 라켓 같은 경우에는 이너 파이버 구조이지만은 그냥 딱 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나가주는, 이너 파이버 구조 중에서 어느 정도 좀 나가주는 느낌이에요. 그런 이제 라켓이라고 본다면 요거는 중국 러버 국광 아무리 오일링 한다 해가지고 그걸로 스매싱 전형인 사람은 없죠. 네. 근데 그 러버를 사용하는 거는 전진해서 드라이브를 아무리 걸어도 놓치는 법이 없는, 나만 잘 치면은 라켓에서는 충분히 그 공을 결코 놓치지 않고 꽉 잡아서 확실하게 넘겨주는, 내가 원하는 대로 넘겨주는 그런 라켓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라켓을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유는, 사실 이 라켓 하면서 제가 오스카님한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리고 많은 카톡으로, 야, 이렇게 좋은 라켓을 만들 수 있었는데, 이미 이 라켓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라켓을 갖다가 지금까지 출시를 안 했냐,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좋은 라켓을 왜 티바한테 주냐라고 했는데, 어제죠, 어제 이제 또 지금 현재 티바 쪽에 계셔요, 계신데 거기에서 이제 아프락사스 출시를 아마 안할것 같다라는 그런 소식을 저에게 또 알려주셨어요. 저에게 알려주셨고,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. 야, 이 좋은 라켓을, 야, 이 좋은 라켓을 갖다 출시 왜안 하지? 라는 생각 하나. 그리고 또 하나는, 이거 넥시에서 나오면은 훨씬 좋겠다 라는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. 물론 출시를 아예 안할 수도 있어요, 이 라켓 같은 경우에. 왜냐면은 제품 자체의 아마 판권은 티바한테 이제 넘겼다고 이야기를 했다가, 뭐 정확히는 아니지만 아마 그렇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티바 쪽의 구조 디자인이어서 아마 만들기 쉽진 않을 것 같은데,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상적인, 저한테는 저같이 전진해서 드라이브만 하는 그런, 그리고 블록도 이렇게 푸시형이 아니라 블록으로 짧게 떨어뜨리고 다음에 뭐 돌아서 드라이브를 하거나 혹은 백드라이브로 다음 공격을, 그러니까 거는 사람한테 정말 이상적인 라켓이고요. 요 지금 러버가 좀안 맞는 거는 제가 얼마 전에 올린 그 애징의 라켓 AC39에 붙어있던 러버를 아프락사스에 붙였어요. 네, 이 영상을 만든 목적은 아프락사스는 안 나옵니다. 예, 그리고 자랑하려고 만든 것도 아니고 진짜 서운하다. 그리고 티바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을 하긴 하지만, 아, 안목이 좀 부족한 회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좀 한탄 섞인 그런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. 네, 지금 저는 여기 티바가 있는 사르부르키는 도시에 와 있고요. 여기에 크리스토프 의사님하고 롤랜드 사장님하고 그리고 한국 탁구인들에게 좀 낯선 분일 거예요. 블라디미르 삼선오프 선수와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인터뷰를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, 또 긴장을 하시네요. 그래서 긴장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짧게 한국 선수들에게, 한국 팬들에게 인사 한마디 부탁하겠습니다.
I want to make your burden small, so I'm now asking final, you know, greetings to Korean fans. Yes. Yeah. Hi, Vladimir Samsonov, and yes. Well, I hope you enjoy playing table tennis, and I hope to see you all at the World Championships in Busan in 2020, of course.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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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ou. Yeah. 여러분들을 이제 부산에서 세계 챔피언 선수권대회 때 만나겠다고요. 네, 그리고 탁구 열심히 치시라고 인사 나눴습니다. Thank you. Goo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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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ou, Roland. Thank you, Roland. This is Jake. Thank you. Thank you. 전 지금까지 루프 드라이버였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